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타나시아 댓글뉴스 허경진입니다. 미스터트롯 실시간 투표 770만?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이 실시간 투표에 서버 문제로 최종 집계 결과가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MC 김성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서버 문제로 실시간 투표 집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770만 콜이 들어왔다. 투명한 결과를 위해 최종 결과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전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측은요, 최종 경영 결과는 14일 오후 7시 TV조선 뉴스 7이 끝난 뒤 7시 55분에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미스터트롯 770만 투표 참여 정말 대박이네요. 결과를 떠나서 우울한 요즘 그나마 행복했습니다. 100만 찍어도 버거운데 770만이라니 문자 투표 집계하는 외주 업체 분들 코피 터지겠군요. 770만이면 어마어마하긴 하네. 일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거냐 이게? 진이 누가 될진 아무도 몰라요. 싸우지 말아요. 770만 표 누구에게 몇 표 갔을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770만 개 정리도 못해? 일반 가정용 컴퓨터 쓰냐? 슈스케 시리즈 중 제일 잘나간 시즌2가 170만 콜임. 이건 5배가 넘는 770만 콜. 대단합니다. 770만 표면 한 콜당 100원만 해도 7억 7천만 원. TV조선 돈 많이 벌었네. 좋은 곳에 기부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770만 투표 정말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라고 아이디 21대 총선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화영진 한마디입니다. 아, 770만 표 저는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핸드폰 잘 못하시잖아요. 그분들만 다 합쳐도 천만 표가 되지 않았을까. 미스터트롯은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화영진이었습니다.